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NC와 롯데의 팀간 12번째 대결 장성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기부터 시작하고요. 이번에 고승민, 중심에 전준우, 레이에스, 나승엽이고요. 21경기 나와서 14경기 퀄리스타트 경기를 하고 있고요. 박민우로 시작을 하는데요. 소철이 2번이고 데이비슨이 3번, 4번의 권희도, 김희집 5번 타자. 17경기 나왔고 선발로는 한 경기 등판이 됐었던 최승영 선수고요. 그럼 연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떨어지는 거 참아냅니다. 서우철 투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빠른 볼 144km의 빠른 볼로 잡아당겼어. 좌측 갑니다. 권희동 쭉쭉 빠져갑니다. 윌커스를 상대로 첫 타석에서 홈런을 쏘아올리면서 NC가 기선제압에 성공. 4번 타자 권희동 선수가 팀의 축포를 터뜨려줍니다. 2대0 앞서가는 NC 다이노스. 예상분 7리의 타이밍입니다만 홈런이 무려 12개 길을 넘깁니다. 우중간에 안타. 이미집이 안타로 출루합니다. 이번에 잡아당겼습니다. 좌중간에 안타. 홈런 이후에 자 1루 주자 김희집은 3루로 향합니다. 3루에 들어갔어요. 우측에 우측에 깨끗한 한타를 뽑습니다. 3루자 김희집이 10개 홈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 점을 추가하는 NC 다이노스. 윌커슨에게 1회만 3점을 만듭니다. 3대0 앞서가는 NC. 최승영 상대로 올 시즌에 2타수 1안타 안타 맛을 하나 봤고요. 한복판 빠져나갑니다. 레이에스 136번째 안타네요. 투볼로 스트라이크. 잡아당겼습니다. 1루가 빠집니다. 우측의 안타. 레이에스는 3루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볼은 3루에 투입. 3루 3루 3루에 들어가는 레이에스. 유지와 뛰어 잡아당겼습니다. 떼굴떼굴 3루 잡아서 어디로? 홈에 레이에스가 걸려들었어요. 시간을 벌어줄까요? 레이에스를 잡았어요. 예. 아하, 뛰어라고 했는데 낮았어요. 골라냅니다 정훈. 이러면서 만루위의 기회를 잡아주는 정훈 것 같은데요. 투볼 스트라이크에서 잡아당겼습니다. 자 박민우 어디로? 2루 선택하고 1루. 1루는 던지지 못합니다. 3루 주자가 그 사이에 호흡을 밟으면서 롯데도 오늘 경기에 첫 득점을 만듭니다. 1대3 2점 차 추격을 시작합니다. 롯데 스윙 3점 빠른 볼로 말레이 위기 단 한 점만을 내주고 내려오는 최성영 선발 투수. 9번 타자 박세혁 선수입니다. 좌중간 쪽에 떨궈 놓습니다. 박세혁 선수 2루까지 공격진 웨이스러밍. 볼은 2루. 2루에 들어갑니다. 박세혁. 사실 그 위기 상황에서 박세혁 선수의 리드도 한몫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달라지겠군요. 타석에서. 그럼요. 잡아당겼습니다. 1루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박세혁은 3루 통과해서 홈으로 타자전은 이웃까지 들어갑니다. 아쉬운 실책이 만들어지면서 한 점을 내주고 마는 롯데 4대1 바로 한 점을 추가하면서 석점차로 다시 벌립니다. 네. 거의 안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유격수로 갑니다. 유격수 김희진 맞추셨어요. 스텝을 지금 하다가 타석에 또 안타를 허용한 상황이라 그런 상황에서 지금 AS에게 스텝에서 볼을 실려주면서 위기를 맞는데요. 지금 그렇겠네요. 이루수 키를 남겼어요. 전준우가 3루 통과해서 홈으로 1루에 던지자는 3루까지 나승엽 선수의 적시타가 만들어지면서 롯데가 투아웃 이후에 한 점을 따라붙습니다. 2대4 2점 차. 1승 1패 6홀드 3.77의 평균 자책점. 오! 다시 한번 만루의 기회. 원앤투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측 좌익수 볼을 잃어버렸어요. 2루자까지 홈에 들어옵니다. 2점을 추가하면서 롯데 경기를 원점으로 만듭니다. 4대4
이번에는 잘 맞췄습니다. 우측에 떨고 놓습니다. 선우자 10경으로 역전적 시타를 따내고 있는 박수국. 5대4로 롯데가 3회 초에 뒤집습니다. 2승 1패 5홀드 8.35의 평균 자책점. 잡아당겼습니다. 우측 높게 떠갑니다. 나스김에 타고 펜스 거쳐 또 넘어갔어요. 지금 넘어갔습니다. 우측 펜스를 살짝 넘기는 나스겸 선수의 솔로 홈런. 시즌 자신의 홈런. 어제 이어서 오늘도 홈런을 기록합니다. 나스겸. 나스겸 선수의 솔로 홈런으로 한 점을 추가 6대4를 만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컷은 올라왔죠. 그렇죠. 잡아당겼습니다. 1루가 빠지면서 박시원 선수가 오늘 멀티 히트. 선도 타자 출루. 스윙! 삼진! 뱃을 던졌고요. 이번도 떴습니다. 좌중과 중 이번에는 좌익수가 내려와서 잡아내는군요. 오늘 첫 코스에서 안타 두 개를 뽑았었던 박세혁인데 네. 이번에는 잡혔습니다. 높게 떴고요. 중견수. 중견수가 위치를 잡았고요. 콜을 외칩니다. 결국에는 안타를 맞고 시작했습니다만 윌커슨 선수가 도태현 박세혁 강민을 처리하고 내려오는군요. 이제는 한현희 선수가 마운드를 지킵니다. 강희 타수 2번 타자부터 출발하는데 서호철은 오늘 두 번 출루 빨리 나갑니다. 서호철 오늘도 멀티 히트 세 번째 출루입니다. 7구째 승부 7구 결국 변화구였습니다. 좌중간 쪽 깊숙하게 좌중간 펜스를 직접 가격을 했어요. 1루 했던 주자는 3루 통과해서 홈으로 향합니다. 홈에 들어왔어요. 데비슨의 1타점 1루타. 결국에는 데비슨 선수가 오늘 경기 첫 안타 타점을 기록하면서 한 점차로 추격을 시작. 투수 유지한 뛸 수 없고요. 1루에 던지면서 이번 이닝의 첫 번째 아웃카운트 올라와서 첫 아웃카운트를 챙깁니다. 3볼 1 스트라이크. 바깥쪽 이번에도 변하고 결국에는 김희집이 걸어나갑니다. 3승 3패 5홀드 6.09의 평균 자책점. 6구 낮은 코스 빠른 볼 제구 안 됩니다. 스윙 결국에는 떨어뜨립니다. 구승민. 박시원을 삼진 처리하면서 투아웃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공들을 공략을 예. 해야 돼. 스윙 빠른 볼이에요. 148km. 스윙 삼진 떨어뜨립니다. 결과는 구승민의 포크볼이 통했습니다. 이제 NC의 선택은 김지열입니다. 신경이 나왔고 49와 3분의 이닝을 투구하고 있는 김지열 선수입니다. 잡았습니다. 우측 우이스키를 넘겼어요. 다이렉트 원바운드로 펜스를 때렸고요. 2루까지 볼은 2루 투입. 2루에 들어갑니다. 박수국. 투아웃 이후에 2루타를 뽑고 있는 박수국. 뽑고 높기 때문에. 스윙. 3진. 2루타를 맞았습니다만 정보군을 3진 처리하고 내려오는 김재열 선수입니다. 이번에 제구 안 됐고요. 박민우가 참아내면서 출루가 됩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1루. 가죠. 주자 뜁니다. 스윙 그리고 2루. 2루 빗나갔어요. 빗나갔어요. 3루. 3루로 가지 못합니다. 자, 일단은 서호철 선수는 삼진을 당했고 이제 마무리 김원중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시리즈 첫 등판이고요. 점을 지키기를 바라는 김태형 감독의 간절한 마음. 결국에는 빠른 볼 승부했는데 벗어나면서 1루가 치워지는군요. 권희동을 상대합니다. 트렌트 6구 잡아내겠습니다. 좌측에 떨고 놓습니다. 1루자 3루 통과해서 홈으로 1루자는 3루까지 3루 3루에 3루에 들어갔어요. 세입. 권희동의 동점타가 터지면서 6대6. 그리고 주자는 3루와 1루. 권희동이 김원중에게
중요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1루자 뛰어 밀어냅니다. 오익수 레이에스의 오스비로 경기 6대6에서 8회 말이 끝이 납니다. 을 만들었었던 김성욱 선수고요. 들어왔어요. 3번으로 갑니다. 중견수 물러납니다.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윤동희가 잡아내면서 투아웃 원앤투 스윙 삼진. 오늘 경기는 결국에는 연장으로 갑니다. 엔시 다이노스의 선택은 마무리 이용찬을 올렸습니다. 입니다. 레이에스 초부터 가격 일관과 통합니다. 오치의 안타. 선두타자 레이에스의 안타로 기회를 잡는 롯데입니다. 레이에스 대신에 들어갑니다. 올 시즌 황성빈은 38개의 도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갑니다. 갑니다. 잡아넘겼어요. 깨끗한 안타. 황성빈은 3루까지 페이스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 홈을 해야 합니다. 홈에 들어왔어요. 황성빈의 발로써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6대6의 균형은 깨집니다. 7대6 롯데가 연장 10회 초에 바로 깨트립니다. 멋있었어요. 두 정면입니다. 자, 3루 선택. 들어오고 그리고 홈으로 향합니다. 타자전은 1루까지 또 볼 뒤로 빠졌어요. 악성구가 만들어지면서 한 점을 더 내주는 NC 다이노스. 장주성 선수. 휘어져 나갑니다. 우중간 쪽 중견수 따라갑니다. 중견수 잡았고요. 2루에 또 주자는 3루로 향합니다. 원아웃에 주자는 3루로 바뀝니다. 맞춰서 외로 보냈습니다. 좌익수로 나갑니다. 좌익수가 잡았고요. 이제 3루자가 편안하게 출발합니다. 박수우 선수가 희생플라이를 통해서 또 한 점을 만들어줍니다. 2대6 석점차.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예. 잡지 못하면서 빠져나갑니다. 정보근의 안타가 만들어지는군요. 자, 5선발 경쟁을 하고 있는 이준호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군요. 유격수 따라갑니다. 잡았고요. 깊은 타구 빗나갔어요. 투볼런 스트라이크. 강하게 돌렸어요. 우측 갑니다. 원바운드로 펜스를 때렸고요. 2루자 10개 3루 돌아서 홈으로. 타자전은 2루까지 들어갑니다. 한 점을 더 추가하는 롯데입니다. 10대6. 롯데의 마운드 선택은 김강현 선수입니다. 자, 승부가 안 되면서 볼레터용이에요. 1승 1패 4홀드 5.51의 평균자책점. 이번에는 한복판에 따르는 안타. 대타 성공. 주자가 두 명으로 불어납니다. 승은 없고 3패 3.75의 평균자책점. 스윙 빠른 볼로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챙기고 있는 박진. 높게 떴어요. 좌중간 쪽 좌익수와 중견수 유격수가 콜을 외칩니다. 유격수가 잡아냈습니다. 떴습니다. 뻗지는 못했고요. 마지막 아웃카운트 유격수 잡아내면서 경기 끝. 연장 접전 끝에 결국에는 롯데가 승을 거두면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합니다. 이야, 긴 승부였습니다. 결국에는 롯데가 10대6의 승리, 5연패를 이곳에서 끊었고 네. 그러면서 2연승을 만듭니다.